먹었어. 형님, 이거 떼서 먹어? 나 떼 먹으라고. 다 먹었어. 뭐야? 뭐 이거 더 시원한데. 유라 용돈 받았어요. 아버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셨는데요. 이걸 어떻게 썼다고 잘 썼다고 소문을 내서 신사임당 10명을 보내주셨어요. 저 겨울 안 갔어. 아유, 아유, 깨라. 저 어떡해요. 아버님 이거 저 용돈 주시려고 대출받으셨죠? 아, 용돈이 아니고 생일. 이게 생일이야. 오늘 첫 생일이야. 어, 두 번째 생일인데 오늘. 야, 지난번에 다른 며느리가 있었나요? 매일 첫 생일이야. 야, 네? 올챙이 국수나 먹자. 올챙이 국수. 어? 올챙이 국수요? 어. 개구리 새끼 올챙이요? 그래. 개구리 새끼 올챙이 국수가 있어요? 그래. 안 먹대 물어봐. 올챙이 국수가 뭐야, 아버님? 올챙이로 만든 국수. 개구리 새끼 올챙이 맞아요? 야, 네 처음 보냐? 네, 그런 거 처음 봐. 올챙이 국수가 뭐야? 올챙이 모양으로 생긴 건가? 이따가 봐봐. 궁금하면 먹어봐. 뭐라고? 제가 500원 먹고 5만 원 있어가지고 잔돈 없으시잖아요. 야, 내가 바꿔줄게. 올챙이 국수 뭐지? 먹어봤어요, 오빠는? 나 먹어봤지. 나도 좋아해. 이게 시골의 뱀이야. 시골의 뱀이 올챙이로 만든 국수래. 몽글, 이거 진짜 올챙이 같아. 몽글몽글해요. 뭔가 말랑말랑해요. 청개구리 올챙이 새끼래. 청개구리요? 응. 나 청개구리 여기서 봤지. 우리 샘 있는데 많지. 네. 저 개구리 너무 싫은데요? 그거 다 무슨... 그거요. 그걸 왜 먹냐고. 그걸 잡아다가 했지? 네. 올챙이 했다고. 올챙이 된 거. 같은 올챙이 안 먹네. 근데 우리 먹는 거는 너무 먹고 싶어. 자, 올챙이 국수 보여드릴게요. 청개구리를 해가지고 푸르둥둥해. 네? 근데 저 연두색이야. 그러니까 청개구리를 해가지고 그래. 어? 야, 이건 간장이야. 야, 이거를 개구리랑 비용인 거. 그렇지.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다 아는 음식이야. 나만 모르는. 이게 거. 시골의 뱀이야. 이게 다른 지역도 있나? 강원도. 원래 강원도에 이게. 아, 강원도 음식이야 이게? 강원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로 만들어가지고. 아, 개구리 잡아서? 먹을 게 없어서 개구리를 먹는 거야? 자, 이게 올챙이. 이게 올챙이요, 이거. 이... 오, 전 안 먹을래요. 먹어. 아니. 아, 해봐. 아니에요. 전 밥 먹을래요. 밥 없어. 네? 이게 저녁이야. 밥 없어. 이건 강원도에 가면아. 어, 옥수수 있지? 네. 몇 도에 갈아? 짜가지고 있지? 네. 물로 있지? 이게 여기. 쫙! 그걸, 이게 쳐가지고 있지? 누르는 거 쫙. 올챙이 아닌 거죠? 어. 올챙이요. 옥수수를 만드는 거야. 야, 올챙이. 야, 올챙이를 저기 하니까 10% 찼니? 이거 옥수수를 만드는 거야. 응? 어? 간장이 맛있네. 빨아먹어. 근데. 그게 올챙이에 들어갔어. 이게 옥수수를 위에 하면은 딱딱 끓어져요, 말해. 아이씨, 말 좀 막내 하지 말아, 좀. 애들 못 먹잖아. 지금 먹을 준비도 안 했는데. 제대로 설명. 저 이런 거 처음 봤다고요. 설명도 못 한데. 이건 뭐예요, 언니? 여기서 주는 김치인데, 이게, 이거에 이게 별이야. 어. 간장 타고. 이거 간장 그래. 타. 이게 간장 말고. 꿰미 맛, 꿰미 맛이 이게 꿰미 맛 이거. 꿰미? 어, 꿰미라는 게 이게. 이거 김치가루. 이거 김치를 있지. 네. 배추를 이렇게 절여가지고 이렇게 팍 썰어가지고. 이게 저녁에. 양념해가지고 이게. 와. 야, 여기서. 나 이제 이래 딱 들고. 네. 올챙이네, 올챙이 내가지고. 그러고 그런 맛이 그래. 근데 진짜 저렇게 먹는 거야, 유라. 그래? 어. 유라 인상 좀 봐. 가운데 있는 이거. 처음 먹는 국수인데. 유라 한번 먹고 맛 평가해봐. 이게 근데 젓가락. 숟갈로 먹어야지. 숟갈로 먹어야지. 숟갈로 먹어야 돼 이거. 저렇게 아빠처럼 들고 떠 먹어야 돼. 올챙이가 많이 오겠네.
응. 이게 이제 김치를 넣어야 돼. 이제. 김치 이론으로. 어때? 이빨로 안 끊어도 돼.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. 목구멍에 미끈미끈한 그냥 술을 넘어가지. 목구멍에 술을 넘어간대. 맛있어요. 맛있다? 네. 이거 먹고 있지. 도로선 배고픈 거야. 이게 소화 엄청 잘 돼. 응. 야, 넌 이제 통닭고기 10마리 먹는 거야. 야. 부모님은 그럼 결국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계속 소리 나시는 거야? 아니. 아빠 잘 먹는다. 와. 맛있다.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맛있어. 와, 아빠 먹는 거. 다 먹었어. 형님. 이거 뺏어 먹어? 어? 더 잘 먹으라고. 옛날 전쟁터에 나갈 때 늘 먹었지. 여기 전쟁터 아니라고. 천천히 먹으라고. 다 먹었어. 뭐야? 뒤돌아서만 배고프다며. 뭐 일하러 가야 되나? 새참으로 좋은데? 그러니까 원래 이거 새참으로도 많이 먹어. 그래. 와 진짜 새참 그냥 녹아 있어요. 신기한 경험이야. 아 그래? 응,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이런 거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나요? 저 누르는 거 있어. 그 가야 있지. 네. 거기다 떠놓고 부으면 이래 뚜껑 있지. 고개 맞는 뚜껑을 맹그려 요게. 꾹 눌러. 그 이빨 있는 이게 그걸 이빨 있으면 안 돼. 아니. 갑자기. 애 먹자니 가만 있어. 얼른 먹어. 배고픈데. 자기는 시커먹고 뭐야 이게 왜 그래? 애 못 먹게 쳐다보실 거 얼마 있잖아. 그 배우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뭘 다 모르네. 아니 배우기는 야가 해먹겠어.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아 내 이제 해먹으려는지 우뚜 알아. 그런 게 가르치니 이게 배우는 거지. 내가 해먹을까? 네! 깨구리 잡아가지고? 네? 깨구리 잡아가지고 해먹을걸? 아니요. 저 너무 추스러워요. 야. 네? 둘 중에 누가 잘못했냐? 배우고 있을 때는 얘가 문제예요. 내가 왜? 어? 내가 왜? 뭐 자꾸 웃잖아. 밥 먹는데. 사람이 밥 먹으면 주의해야지. 양면이 있어야지. 어디? 이거 아빠가 계속 지금 떠든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. 어디 어른이 밥 먹는데 떠들어? 조용해. 아니 그 원래 밥 먹을 때는 여자 아무 수도 안 하고 먹는겨. 다 먹었다 그러면 막 떠드는 거고. 아이 시끄러 코를 들어가겠네. 시끄러워. 그게 원체 이거 원래 코로 들어가는 게 맞는겨. 아유 오늘 며느리 왔다가 진짜 많이 까부네. 아까는 신이 이거 저기하러 갔을 때는 복잡 좀 되고 가자 하니까 막 갔어. 아, 근데 아빠 요즘 그 너무 아니, 내가 먹고 싶 내가 먹고 싶으니까 가는 거지. 아유 유람은 오면 좋아가지고. 내가 50만 원 달라 그랬으면 난리 났어. 너무 아니 짜. 그래도 어머니는 될 거네. 나 안 달라 그래. 근데 네. 내 그것도 고기 사. 이제 정리하는 거는 이제 그만 먹어. 더 먹어. 왜 그만 먹으라 그래. 아, 가위바위보 하려고 이제. 아 언니. 응. 원래 밥은 늦게 먹는 사람을 설거지 하는 거야. 그래? 그럼 작으면 작아 해야 되겠네. 장첨.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엄청 웃기다. 아 지금 뭐 잘 먹네. 아 맞아. 아 어때 유라? 올챙이는 맛있는 거야. 하지만 난 개구리는 싫어. 오빠 그렇게 먹으면 마누라가 집에서 밥 안 주는 줄 알잖아. 이거 근데 이렇게 먹어 쑥 넘어야 돼. 어머니 오해하시겠다고 집에서 마누라가 밥 안 주는 줄 알고.